한세균은 빽 있고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라 영장은 안 나오겠죠. 대신 세상 물정 모르는 겁 많은 쥐새끼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떠보기만 해도 튀어나올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자기만의 공간. 언제든 빼돌리기 쉽고 장물을 보관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는 물건. 자. 난 몰라요. 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열어봐라. 나와. 자, 확실한 증인에 이 정도 증거면은 영장 확실하죠. 검사장 아들이건 나발이건, 에? 한세규, 너를 개수동 연쇄절도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한다. 다만 있어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으시다. 법 좀 아는 아버지가 계셔도 이번엔 힘드실 거다. 작물에서 네 지문이 한가득 나왔거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급 주택가 연쇄절도 사건, 일명 대도 사건의 또 다른 용의자가 오늘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 한모 군은 중부지검 검사장으로 재직 중인 한모 씨의 아들로, 피해를 입은 고위층 집안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왔고 그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수연 형사 병관했잖아. 같이 있었잖아. 거간 사람 가슴 속에 메워 있어. 좀 나갈 때 올게요. 더 넓다. 예. 발사 발사 공격 오빠. 아픈 사람 처음 봐. 내가 헛짓거리를 했네. 형 사람 죽여서 여기 들어앉을 줄 알았으면 나 형 누명 안 벗겼어. 죄값 받은 거고 나도 내 죄값 받을 거다. 형만 이 모양이야. 전부 다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왜 형만 그대로냐고. 왜 이렇게 미련해. 진짜 나쁜 놈들은 까맣게 있고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너만 그러냐. 왜. 오경태 씨라고 여기 수감 중에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기입니다. 공분도 비석도 없이 이게 전부인가요? 친척도 가족도 없는 무용구자 시신은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가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게 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거. 너 진영시 알지? 예, 그 지금 새로 건설되고 있는 신도시 아닙니까? 한영대교 붕괴사건 수사팀이 한영대교를 시공한 세강건설 뒤를 파보다가 진영시 개발과 관련해서 정치권과 재벌이 얽힌 대규모 비리를 감지했다는 거야. 오고 간 금액만 몇 조가 된다더라. 그런데
이번에 들린 세 집이 모두 그 사건과 관련이 있대. 더 중요한 건 한세규가 알고 그런 건지 그냥 딸려간 건지 모르겠지만 한세규가 훔친 작물 중에 그 비리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끼어 있었대. 그런데 그것도 밝히지 않고 검찰에서 수사를 종결시켰다고요? 그러니 가만히 모르는 척 앉아있어. 이 사건은 형기대 나부랑이 따위가 끼어들 판이 아니야. 아야. 블루 다이아몬드 거리. 블루 다이아몬드 거리? 블루 다이아몬드. 와, 진짜 없어? 아무도 없어. 없어? 아, 네. 한세규가 훔친 작물 중에 그 비리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끼어 있었대. 사라진 작물. 장영철 의원 집에서 훔친 파란색 목걸이. 경위님, 듣고 있습니까? 한세규 체포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세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작물이 사라졌어요. 다이아 목걸이요. 거기에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형사님,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 무전은 시작돼서는 안 되는 거였다고. 경위님, 이 무전이 왜 시작됐는지, 왜 하필 우리 두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젠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런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저 혼란만 가져올 뿐입니다. 이번에도 그래요. 아무 상관없는 경찰 한 명이 죽을 뻔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때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작물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봐 주세요. 한세규 때문에 경태형이 어떻게 됐는데? 부디 몸 조심하세요. 오랜만에 옛날 얘기해볼까? 이재한 형사가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던 그 무전기 기억나지? 노란 스마일 스티커 네가 붙인 거 맞지? 이재한 찾아다니는 게 너뿐만이 아니야. 네? 박혜영이 이재한 뒤를 캐고 다니던데. 박혜영이요? 나한테 정확히 그렇게 물어봤어. 진양서 강력계에 있던 이재한 형사에 대해서 아냐고. 박혜영이
선배님을 어떻게 알고?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이지한과 관련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지한이 실종될 때 박혜영은 열몇 살 꼬마였으니까 안면이 있을 리도 없겠지. 게다가 박혜영이 인사과 직원한테 부탁해서 이재한 형사 인사기록부까지 비밀리에 가져갔다더군. 서로 아는 사이였다면 인사기록부를 가져갔을 리가 없겠지. 아는 사이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계속 이재한 형사 뒤를 캐고 다닌다. 꽤 이상해. 팀장이 팀원에 대해 너무 모르면 안 되지. 20년 전에 죽은 제 약혼녀입니다. 이름은 신다혜. 배우 지망생이었습니다. 갑자기 자살을 해버렸어요. 아니, 20년 전에 죽은 여자를 찾아달라고요? 맞아요. 20년 전에 다혜는 자살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20년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날 찍은 사진입니다. 데이트할 때 자주 가던 카페였죠. 며칠 전에도 습관처럼 그곳에 갔었습니다. 아무래도 다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다혜를, 이 여자를 찾아주세요. 부탁입니다. 며칠 전에 젊은 여자 하나가 다혜 목걸이 하나를 들고 금은방에 왔었대요. 물방울 다혜야. 대도 사건 때 없어졌다는 그 작물 같아서요. 요거거든요? 맞아요. 이 목걸이였어요. 누가 가져왔는데요? 20살? 어, 20살쯤 데뷔하는 여자였어요. 이것 좀 팔려고요. 아가씨,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저 사실 생각 없음 마시고요. 아, 잠깐! 8장. 800이요? 적어도 8,000원 받아 이거. 뭐요? 여기 까만 거 있잖아요. 아, 이거 그 목걸이 케이스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게 있네. 플로피 디스켓. 맞죠? 플로피 디스켓. 진양시 개발과 관련해서 정치권과 재벌이 얽힌 대규모 비리를 감지했다는 거예요. 한세규가 훔친 작물 중에 그 비리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끼어 있었대. 뭐, 안 그래도 제대로 된 연락처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번호였어요. 사장님, 연락처 제가 좀 전화할게요. CCTV 화면 좀 지웁시다. 여자 숙직실에 전화 있지? 네, 있긴 한데 그건 왜요? 전화번호 하나 찾아야겠다. 이따 보고. 이 번호 뒤에 두 자리가 실제 번호와 다를 거야. 다 전화해보고 젊은 20대 여자가 사는 집 찾으면 된다. 찾았습니다. 그 여자 장례식장에 왜 간 건데요? 마지막 취조해? 이 사건 때문에 묻는 겁니다. 신다의 집에 왜 간 거죠? 아니 뭐 그 수사 때문에 갔겠죠. 안 그래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작물을 찾고 있다고 했어. 작물이요? 정확히 어떤 건지도 물어봤나요?
파란색 다이아를 찾고 있었어. 작물이 사라졌어요. 다이아 먹거리입니다. 거기에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재한 형사 계속 그 작물을 혼자 쫓고 있었어. 이 사건 한세규와 관련이 있어. 그때가 대도 사건 진범 한세규가 잡힌 다음입니까? 맞아. 시신의 그 부패가 심했을 텐데 유가족이 어떻게 자기 가족인 걸 확신하는 거죠? 뭐 입고 있던 옷과 유류품이 고인의 것이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망한 신다의 집은 서울이었어요. 여기와는 1시간 반 거리죠. 그런데 잠옷이에 외투 하나 달랑 걸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까? 맞아요. 나도 그 점이 가장 이상했어요. 아, 자살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부검을 권유했는데 유가족 측에서 강력하게 뭐 부검을 거부하더라고요. 유가족이요? 자살이 아닙니다. 보통 자살 장소는 감정적인 관련이 있거나 지리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다이와 미강 저수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게다가 자살을 생각하고 호수까지 일부러 갔다면 우발적 자살이 아니라 모든 걸 계획한 자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잠옷 차림에 외투를 걸치고 있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신다이를 죽이고 자살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담당 형사까지 나서서 부검을 권유했지만 유가족이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한세규가 훔친 작물을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별장에 드나든 거 맞죠? 세규 애인인가? 천하의 개망난이한테서 애인이 있었겠어요? 그냥 갖고 논 거예요. 그 이후에도 왔어요? 대도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작물이 여기 있을 때도 뭐 한 번 왔어요. 혼자서. 혼자서? 그때 신다이가 작물을 가져간 거야. 맞다. 이 책 저쪽에 앉으셨던 그 여자분이 놓고 간 거예요. 그 남자 말이 맞았어요. 사건의 모든 실마리는 이 여자가 갖고 있었어.